지금부터 인천 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21년 제7회 인천 혁신 교육 한마당 주제별 세션 B8 공유 영역의 고등학교 학생 학교 필수 교육 과정 고교학점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 지원팀 장학사 박광균입니다. 오늘 세션 B8의 주제는 고교학점제 학교 현장에서 길을 찾다입니다. 21년 6월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과 8월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계획을 차례로 발표하였습니다. 학점제형 교육제도의 설계 및 학생중심 학교 운영 지원을 통해 23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현행 204단위의 수업량을 192학점으로 수업량을 적정화하고 공통과목 중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한 최소화와 성취수준 보장 지도 적용 등을 하고 학생들의 진로 특성에 맞는 과목 선택을 지원하여 25년 고교학점제 본격 도입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교육부의 학점제 운영 일정이 발표되면서 교육 공동체와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한다는 커다란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학점제 운영에 걸맞는 학교 현장의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 또한 있습니다. 이에 본 세션에서는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방안들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션을 통해 중고등학교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고교학점제를 교육청과 학교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 함께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실 분을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 세 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팀 한성찬 장학관님이십니다. 인천고장고등학교 전규필 선생님이십니다. 다음은 인일여자고등학교 유재혁 선생님이십니다. 현장에 참가하신 분과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참가하신 분이 계신데 시간 관계상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두 분을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나머지는 시간 부족으로 다른 분으로 하겠습니다. 서울중학교 오병화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천 영종고등학교 임성재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참석해 주셨는데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총 90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세 분의 발제 선생님께서 발제를 하시고 발제 후에 청중들과 참여자들이 상호 토론할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을 남기실 때 또 누구에게 질문할지를 좀 적어주시면 그분이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청중과의 소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의 자료집은 또한 인천혁신교육 한마당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한성찬 장학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한성찬 장학관님께서는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 지원팀의 장학관이시며 현재 고교학점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장학관님께서는 고교학점제 이상과 현실의 경계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발제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높이 사던데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을까?
예, 뭐 대하죠 뭐. 딱딱하게 지나는 것보다 가볍게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20분 써야 되는데 사실은 30분 달했거든요. 근데 시간을 10분 까먹는 바람에 10분에는 20분 까먹었네요. 그래가지고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시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튼 제가 이제 그 인천 고객점 담당자이기 때문에 인천 고객점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오늘 여기 자리에서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 바로 이제 이상과 현실의 경계된 일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정한 이유는 제가 이제 담당자가 고기업점제에 대해서 알려드린 것도 있지만 대체 고기업점제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보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아도르라는 이제 철학자가 있습니다. 철학파의 그 철학자. 이 사람이 이제 인간의 이성을 성찰적 이성과 도구적 이성 둘로 나누는데 도구적 이성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죠. 고객점제를 교육부가 하라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 쪽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전반부는 어떻게 그걸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라면 후반부는 성찰적 이성이라가지고 대체 그 고객점제가 무언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둘을 나눠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어가지고 여기 누르면서 계세요. 넘어가지도 않네.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 정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정의를 보시게 되면 또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대요. 아까 앞에 저희 장학생 설명하신 것처럼 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학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대한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간단히 정의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고객점제란 이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그리고 학점제와 졸업제 중에 결합한 겁니다.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은 뭐 새로운 건 아니고요. 이미 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은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죠. 거기 학점제 졸업제도는 뭐냐면 단위가 아니라 고등학교 이수 단위인데 단위가 아니라 우리 학점을 변경이 되고 지금 현재 애들 출석만 3분이 넘긴 졸업을 시키는데 미수라는 게 들어와가지고요. 학업성적 40% 이하면 이제 보충이수, 대체이수 해가지고 대어로 말하면 재수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들어온 게 아마 달라진 점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목을 선택해서 학생들이 대학 입학이나 취업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고객점제 어떻게 보면 큰 틀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고객점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뭘 하고 있는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학점제형 교육과정 경험을 통한 고객점제 안정적 정착이라고 써놨는데요. 고객점제가 학교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육 정책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이제 학교에서 교무부장님이 시간별 다 교육과정 편성을 짜놓고 수업교수님이 시간별 짜놓으면 애들 수업을 다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애들 과목을 선택하니까 그 선택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짜야 되고 시간별 짜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시스템이죠. 이게 뭐 당장 내년에 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객점제 연구 준비학교죠. 이걸 현재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에 62교가 되는데요. 일반고가 81교, 자유형 공유가 5교입니다. 전체 일반고 중에서 거의 뭐 3분의 2 정도가 현재 지금 하고 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2024년까지는 모든 학교가 경험을 해야만 2025년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2024년까지 모든 학교들이 한 번쯤은 학점제 해용 교육과정 별거 없습니다. 애들 선택하고 선택 과목으로 교육을 편성하고 애들이 이동하면서 수업 듣고 이걸 한번 만들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대체 그 뭐하는 학교냐 그런 학교들이 간단하게 이제 세 가지 적어놨는데요. 일단 교육과정, 수영시점 절차를 따라가지고 과목 편성하고 애들 마취너스 관리, 애들이 뭘 선택할지 과목 선택에 대해서 진로학업성 해주고 또 그걸 필요한 교원 역량 강화. 선생님이 고객점제면은 뭐 아시겠지만 한 과목이 아니라 두 과목, 세 과목, 네 과목에 가시거든요. 그 다음에 대입주에 대한 이해 없이는 애들의 과목 선택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역량 강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고객점제 그 연구 준비학교가 하고 있는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단위학교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그런 학점제형 교육과정 운영하는 학교에다가 조금 더 저희가 지원을 해가지고 학교들 좀 더 안정적으로 학교에서 성수선택과목이나 혹은 뭐 증대과정이나 직중수과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원에 대한 연수라든지 학부모에 대한 교육의 설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지원을 하는 어떤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인천의 고교학점제 있어가지고 학교가 학점제형 교육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의 그러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꿈들의 운동교육과정이 있는데요. 학생선택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면 너무나도 이제 한계가 좀 있죠. 교사 수이라도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좀 더 수성을 쉽게 말하면 좀 더 많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학교가 연합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1학기, 2학기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연 200, 한 학기 200강좌, 뭐 1년에 400강좌, 그래서 보통 이제 1년에 4,000명 정도 애들이 이걸 수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이고요. 아마 이것도 앞으로 더 확대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목에 대한 예시를 들었는데요. 주목하실 분은 전문교과입니다. 전문교과는 특성화고 과목이거든요. 근데 꿈들의 운동교육과정에서 특목고, 특목고나 특성화고 과목에 대한 학생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자신의 진로를 심화시키실 분 애들이 보통 교과라는 일반고에 개설된 과목 이외에도 전문 교과를 많이 신앙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꿈들의 운동 교육 과정에는 보통 교과보다 전문 교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또 저희 기본 방향이요. 가능하면 학교 안에서는요. 보통 교과를 개설하고 전문 교과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 간에 어떤 그 위기의 설화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꿈들의 운동 교과정을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가 이제, 아마 청도로 많을 수도 있을 텐데, 쉽게 말하면 이제 인천의 선인고하고 이제 예고 두 군데다가 센터 하나 두고서는 여기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할 겁니다. 여기 뭐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선인고 2019에서 이제 올해 4개 과목 운영을 했고, 내년에는 좀 더 운영을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교에서 이제 회원학교를 해가지고요. 같이 하게 된 학교들 모아서 학생을 좀 맞춰가지고 같이 이제 정규 시간을 수업을 듣는 건데 좀 더 이제 학생들의 과목 선택 기회를 주고 교사들의 저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진로 맞춤형 이제 지역 연계 규발 등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좀 더 원하는 좀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학교는 그 학교 밖에 여러 기관과 연계해서 저희가 강좌를 만든 것들이에요. 조지 메이슨대, 유타대, 그 다음에 뉴욕 주립대, 연세대 국제캠퍼스, 인하대, 인천대, 가천 길대학. 보시면, 인천경찰청, 동생물 동생물장관. 이런 기관들과 연계해가지고요, 다양한 강좌를 만들어 놓고, 그 강좌 애들이 듣게 한 것이죠. 좀 더 이제 많은 선택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향후 저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학점제 공간 조성제 교과 부실제죠. 애들이 이동에다 보니까 학교 안에 교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고교학점제에서는 학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행정학급이라고 그러죠. 10개 받는데 애들 과목 선택을 하면 이제 11개, 12개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좀 더 시간 늘리는 그런 것이 학교 공간 조성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교과 전담 순회 교사에서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선생님들 순회 교사를 채용해가지고 이분들이 학교를 돌면서 학생의 어떤 과목 같은 거를 선택한 방법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현장 지원을 해가지고요. 오늘 학교를 좀 더 유일하게 발맞춰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자료지나 배고, 홈페이지 구축, 실무 지원을 해서 이걸 통해가지고요. 학교에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지원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이제 농량 강화 지원해가지고 저런 것들 준비하고 있고 현장 지원을 통해서 고객들에 도착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선 이해형 고객 모델인데요. 아까 아침에 이제 이렇게 적시자 말도 했다는 거잖아요. 핫한 거 지나가긴 하죠. 사실 온라인 활용하는 것들은 명과 암과 보여집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분명히 고민할 수가 있고, 최근에 뭐 케이블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그 외에 이제, 미네랄 스쿨이라든지, 그 다음에 칸 스쿨에서 종교도 있죠. 이런 식으로
외형이 뭐 여러 가지 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확장성은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과목 선택이 어떤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 좀 더 많은 과목의 어떤 선택이나 강좌에 대한 경험을 주기 위해서 저는 공명공개가 있는 부분인데요. 아직 확정,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런 시각도 배워 가지고 내년쯤부터 한번 더 모델을 만들어볼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저희 학생들한테 학교 밖에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인천의 공격 부분에 대한 좀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보시면서, 아, 인천을 이용을 하고 있구나. 이제 지금 이제, 고위 관련해서 어떤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개발자 보셨을 것 같고요. 이거 말고, 이제 하나 더 좀, 보고 계신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오늘 주요 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이상과 현실의 경계에서다. 요거는 전제 지금 교육부가 만들어놓고 있는 고교학교 지원 센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메인 화면입니다. 멋있죠? 미래를 선택 고교학정책.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다양한 지원입니다. 고교학정책가 미래를 위해서 때, 미래형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적 방향입니다. 한 손에 돌이 만들어놓고 있죠. 근데 보시면, 요게 가장 아마, 센 채널 같은데요. 학교가 나에게 맞추다. 학교 학생이 300명 있으면 300명 전부 다 학교 맞춘다는 얘기인데요. 학생 개별화 교육. 학생 개별 맞추는 교육. 아마 이런 것들을 들려고 있지 않을까. 아니, 감사합니다. 학생 중심 복약정제. 학생 존중, 맞춤 교육, 미래 지향, 행복 교육. 뭐 좋은 말 다 붙여놓은 것 같은데요. 학교가 학생의 어떤 중심, 학습자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격적인 기본 방향이고 트렌드라는 것이 바로 이제, 예,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혹시 교육도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4시 끝난다고 얘기 나왔는데 안가요? 이제 발전 되시라고요? 몇시 시작했는데? 50분 좀 낮아졌습니다. 50분 했어요? 시간 바로 해주세요. 모든 성장을 돕는다. 쉽게 말하면요, 고객 전제할 때 학교에서 과목, 흥정한 과목을 읽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들으니까 모든 사람이 도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전공이 국어인데요. 학교 다닐 때 이제 미술공 배우고 학통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 졸업을 한번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고등 수업에 그걸 왜 배웠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죠. 고교에서 학교 전제 하게 되면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게 제 교육부가 말하고 있는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한번 들어보시는 겁니다. 다음 투자. 이게 더 눈에 띄더라고요. 투자가 뭔지 아시죠? 자본, 자본. 자본 화폐 다릅니다. 화폐인데 주머니에 돈을 화폐에서. 근데 이 화폐가 어딘가에 투자돼서 유효를 창출할 때 자본이 됩니다. 저게 마음에 걸린 이유는 교육부가 우리 애들을 유효를 창출하는 자본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교육부가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은 뭐 인적 자본은 이런 얘기 나오긴 하지만 고교통제가 과연 아이들이 이익을 창출한 자본으로 보는 그런 건 아니냐? 사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좀 교육부가 하는 이상 속에 그런 게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요, 교육부가 만든 겁니다. 학생들이 고교 학생들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만 다 들면 돼요. 자기 이제 전공이 친환경 자동차 만든 엔지니어인데 공학 일반 수업밖에 없고 화요일 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학 듣고 비교 활동 시간에 선생님과 이제 상담도 하고 또 이제 보시면 이제 실시간으로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수업도 듣고 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학생 활동을 통해 가지고 성장하고 그 전에 보시면 이렇게 외부 강사가 와가지고 아 그냥 훌륭한 강의를 해주고 통해야 되죠.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현실을 봤습니다. 잘 하실 거예요. 교육의 전면제목도. 국교육의 72%도 반대. 교총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원들 반대하고 있고, 15, 13학교 학생들 이동에 필요한다고 합니다. 과목 선택에 있는 대학 신경이 되거든요. 근데 대학은 하루 3시간 정도 나고 쉴 수 있는데, 얘들은 이걸 다 이동해 줍니다. 몇시간 이동해 주고. 교육 불편이 심화될 거다. 65년 교육과서. 내가 이제 대학에 이해한, 대학에 필요하면 그 대학 지원에 필요한 과목만 된다는 것이죠.
광주에 있는 아마 그 성적에 나라 문제집이라고 나온 거죠. 구글에 캐치워드인데요. 보시면 진로 탐색 실험실 진로 탐색 앞방이다. 공간도 없고 사이가 불안하고 평진도 몇십년 치더라고. 이게 이제 학생들이 방법을 적게 하는 경우, 방법, 적게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제에서 1, 2, 3, 4, 5, 6, 7, 8, 9까지 있다 보니까 1등 잘 안 나와요. 그 다음 내신을 처리해준다는 거죠. 물론 교육부가 이제 성취평가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마찬가지로, 대주를 계속 못해야겠다. 대주도 이런 상태에서는 공격진자가 제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그런 기사입니다. 강남 들썩인다. 파란불 부활로. 인프라 좋은 학교. 좀 더 좋은 강의를 많이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날이 나왔다, 나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스타일링을 지킨다, 이런 말인데요. 이게 왜 뭘까? 이거 보십시오. 대치장에는 뭐 한번 제가 홍보를 가져온 겁니다. 네. 이름 다 지웠어요. 고려시대 대입은 수명교과 정란들까? 오늘 쭉, 예, 한번 이런 식입니다. 뭐 빠르게 하는 것 같으면 빠르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공격진 대면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이상상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사실 의문이 들긴 합니다. 이번에 이제 교사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한 7년 제가 다 캐치한 것들인데요. 학생 기술이 필요하다고 등대 자장으로 쓴 과목, 친구가 줄 수 있는 과목,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들은 과목, 심지어는 과거 학생은 난 이런 말도 안 돼요. 선생님 제가 무슨 선택했었죠? 이런 식으로 판단합니다. 교사들의 말입니다. 자기 수업 상담하는 교사인데, 듣는 애들이 어떤 과목을 듣고 상관이 없었던 학생들, 내손 챙기지 않을 과목으로 내손 선택한 학생들, 국내 흥미가 없거나 포기한 학생들, 이 학생 주로 자기 한번 상담합니다. 다 잠재 수업 시간이에요. 아까는 뭐, 제가 특심하고 듣는다고 했는데, 역으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진로 차이는 됩니다. 왜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진로 정하지 못하는데, 왜 꼭 이한테 정해야 돼? 몇 명이 이제 1학년 진로를 정하고 있죠. 1학년 2학년 때 과목 선택해서 2학년 들어가고 들어야 되는데 왜 그걸 강요하느냐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고객적 면에서 쉬는 시간에 애들이 이렇게 움직인대요. 필승이 없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실제로 고객 운영할 것을 1등 뒤로 넘자하는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죠. 만약 대학 입시라는 목표와 자유로운 경쟁 체제가 가능, 자유로운 흐름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동물적 개념을 보게 되면, 고객들은 하나의, 하나의 정체로 소문을 못다고 합니다. 수행평가 말이 많았지만, 지금은 잘 정체되고 있죠. 처음 시작할 때 비해서. 어쨌든 성공한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죠. 다만, 이게 과연 학생들에게 떡대가 남아있고, 입시체제를 강화하면서 성공하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학원시설 중치고 일부 가능하고 상대가 지원 없을 것이고 선택과 확대 협정제는 이런 나올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나온다는 것이다. 경계입니다. 꼭 어떻게 될까? 이런 이상 현실 속에서 경계적인 거죠. 정작 중요한 것은 교육 정책보다 학생 직접 만나는 수업이다. 결국 역량중심 교육에서 학생 역량 키우는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감옥 선택하더라도 그 감옥 선택이 학생의 역량 키우는 수업에 수업했다는 거. 행정이 아닌 수업에 더 참여해서 말할 수 있는 교사들이 좀 더 학생을 만나서 만들어주는 거. 이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신문 쓴 칼럼인데요. 비록 작죠. 공교롭게 이익을 제거할 가장 극단의 날입니다.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의 완성과 대학의 분리시켜 교육과정 편성 등의 자율성을 학교 주고 결국 고객진 성공하려면 교육과정 편성 등의 자율성을 학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대학의 자율성을 하는 것이고 영양중심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게 아마 우리가 설명 경계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우선 정보를 발휘하여 학생 주체성과 다른 문장들과 책임을 구하는 마지막입니다. 이 보시죠. 논문 상담을 담당자 교사래요. 이번에 쓴 글이에요. 소핑만 써놨습니다.
너무 경고더라고. 너무 한계가 많아. 고객도 늦어 많아. 근데 결국 학교 안에서 이 선생님 말이 그겁니다. 결국 구성원의 자치 혁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재의 이런 수원은 해결할 수가 없다고 안에서. 이게 이 연구소 담당자의 마지막 최종 말입니다. 나와있죠. 정규조 제시한 다른 법칙이라는 수업에 치라라. 선택과목이 도움다는 생활과 어려움, 진행의 유리한 방어국의 지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과의 비판 시스템에 모두 동의하지만, 교육 주체간의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경계선에서는 우리한테 주어지는 아마 중요한 지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붙이는데요. 이게 에필로스 맞습니다. 에필로스가, 이게 이제, 에피메테우스라고 성경의 동생의 주제를 한 건데요. 그 뜻은 나중에 생각하는 자란 뜻입니다. 다 끝나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고객 전쟁,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 거부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더 가깝게 연습할까? 미래 구성이 무서운 모습일까? 이런 것만 상의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제일 재밌게 봤습니다. 경기도 교육연구원이라고 아마 경기도에 있는 곳이죠. 거기서 만든, 거기서 있는 연구원이 쓴 책이에요. 학습자 주도수, 미래교육의 거대한 착각. 고객님들은 학습자 주도수, 스튜디오 에이전시라고 하는죠. 그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잠깐 보시면,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학습자들이 개인으로서, 사회 구성으로서, 세계와 연결된 시민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교도주도성은 바로 뭐냐? 학습자 주도성은 교사와 주도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 기획 속에서 학습의 다양한 맥락이 고민된 총층을 살리는 교육과정. 그리고 학생과 교사가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고 구성하는 것.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 이것이 학습자 주도성의 핵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주제입니다. 네, 이렇게 20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찬 장학사님께서는 경교학생들 이상과 현실의 경기에 커다란 내용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고교학전제를 준비하는 교육청의 어떤 방향, 또 고민거리, 그런 고민거리들이 해결되면서 고교학전제가 나아갈 방향성까지 한꺼번에 하드를 건드렸습니다. 끄집어내신 하드는 종합토론 시간에 다시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발제는 정주태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주태 선생님께서는 인천 고장고등학교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특히 22년도 교원 고교학생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정주태 선생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교원연구년 고교학생제 정책연구를 한 정규태입니다. 오늘 저는 학생의 꿈을 품은 고교학생제 학교로 오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발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약간 추상적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고교학생제 자체가 학생들의 진로나 흥미, 이런 학생들의 꿈을 가지고 그 반영한 교육이다라고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교학점제가 지금 현재 선도학교나 연구학교 등등으로 학교와 그 적응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학교로 왔을 때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접하게 되는 것이 이제 교사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그 고교학점제가 구입되는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점, 필요가 되는지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제가 교원 연구년 동안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의 결과, 그 설문조사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발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요.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부분은 설문조사 결과 부분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개선방안, 제가 이제 말씀드릴 많은 내용은 개선방안 쪽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중에서도 2번, 3번, 4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교육, 고교학 전제를 위해서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중점과제로 운영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것들로 나눠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제가 그 한 설문, 그 연구 보고서의 이제 제목은 고교학 전제 도입 기반 조성 실패 문법이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러한 연구의 목적은 이제 교육청이나 이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지원에 대해서 현장 일선 교사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필요성, 효율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개선점을 제안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내용을 보시면 교육부와 교육청의 운영 그리고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고교학전제 연구학교, 선두학교 그리고 교과 특성화학교 등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개선점에 대해서 제언을 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1년 7월 14일부터 23일까지였고요. 설문 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설문 대상은 인천교육청 소속의 이제 고교학전제 연구학교, 선두학교, 교과 특성학교 교사, 그리고 그 설문에 응답해 주신 분은 총 271명 1분이 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기본 문항인데요. 기본 문항에 응답하신 어느 학교에 근무하고 계신지, 고교학전제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지를 물어본 것에서 선두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연구학교와 선두학교의 숫자 차이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교과 특성학교가 조금 적게 나타난 것은 대부분 연구선두학교를 운영하시면서 그 같이 운영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선두학교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문항은 제가 여기다 실진 않은데요. 두 번째 문항은 어떤 지역에 속해 있는 학교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아무래도 연구학교나 선두 교과 특성학교 자체가 구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제외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에서는 이제 담당하고 계신 업무를 확인해 봤는데, 담당하고 계신 업무는 지금 그 표에 나타난 것처럼 미 일반적인 학교에서의 학교 구성원의 비율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문조사 그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고교학전제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다양화 방안이라는 이제 큰 주제 하에, 먼저 귀하의 학교가 현재 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골라달라라는 그 설문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보면 가장 많은 응답자가 이제 63.8%가 공교과 교사 간의 교과협의를 통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응답해 주었고요. 근데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많은 수의 응답자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학교교육과정 편성에 참여하고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항에서는 그렇게 이제 학교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냐,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방식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하였는데요. 이 문항에서는 그 2-1 문항에서 나왔던 것처럼 교과 협의회를 통한 의견 제시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49.1%가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서 교과 협의회를 말했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제 그 2-1번 문항에서는 대부분 다 참여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2-2번 문항에 보면은 보직교사, 교과부장, 그리고 그 교과부 대표자들에 통한 협의, 그리고 관리자에게 의견 제시,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은 많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비교적 이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3번 문항입니다. 학생 선택 과목이 늘어날 경우에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에 제일 많은 응답, 52%는 다과목, 다학력 평가로 인한 교사 수업 및 평가의 부담을 응답하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29.9%가 과목 선택 학생 인원에 따른 수업 평가, 성취도 문제인데, 이 가장 많이 응답하고 그 다음 응답한 두 가지 전부 다 이제 교사 입장에서 수업과 평가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244번입니다. 상태 과목 다양화를 위해서 학교에서 노력하고 있는 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거는 이제 선택 과목 조사를 통해서 개선한다는 점이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대부분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학교에서 선택 과목 다양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2-1번, 2-2번 문항처럼 2-5번 문항에서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방식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다양화를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방법 자체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응답을 보였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노력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다양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6번 문항은요. 학생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을 위해서 교육청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교육청이 지원하고 교육청이 이제 운영하는 것들인데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을 여기서는 이제 그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그 파란색으로 보이는데요. 1을 선택하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고 5를 선택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인데 지금 대부분의 문항에서 보면 4번하고 5번이 50% 이상을 응답하였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두 개는 40%대인데요. 그 전에 특히 꿈들의 운영, 그러니까 꿈들의 교육과정, 공정교육과정 자체가 70.9%로 가장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예, 응답을 하였고요. 지금 뭐 50%보다 조금 적지만 교과 특성화 학교나 선도지구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학교와 일부 교과에 많이 해당이 돼서 아무래도 조금 낮게 나온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진로 및 학업성 교육의 역량이라는 큰 주제 속의 설문 문항인데요. 3-1번에서는 교과목을 안내하는 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이냐? 학생 진로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어려움이 무엇이냐라는 것에서 지금 보면 가장 많이 응답하는 것이 진로 및 과목 선택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 그 다음이 학생들의 적성 및 능력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 다음이 학업 및 진로 설계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지금 응답한 것처럼 많은 요인에 의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특히 학생 요인 그리고 외부적 지원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 주었습니다. 3-2번 문항은요. 진로 학업성의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얼마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지 앞에 나왔던 문항과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과 운영인데요. 지금 보면은 대부분이 50% 이상, 즉 4번하고 5번에 응답한 그 대답이 50%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특히 이제 가장 높게 볼 수 있는 것이 70%를 넘은 담임교사의 진로 진학교사의 상담, 그리고 진로 선택 리플렛 및 안내서, 이러한 것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 담임교사나 진로진학교사에 대한 필요성이 이게 어떻게 보면 고교학점제 도입 이전부터 이루어지던 것인데 그러한 것이 아직까지도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번째는 학교 문화입니다. 학교 문화라는 큰 틀 속에서 설문조사를 한 문항은요. 4-1번 문항에서 다교과를 지도하는 교사를 위해서 어떤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는 건데 46.1%가 교원 인사상의 이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점은 해당 학생이 26.6%나 많은 교사들이 응답을 하였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다교과 지도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들의 지원이 없다라고 교사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2 문항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그 교육청의 지원이 얼마나 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라는 설문 문항에서는 대부분이 도움이 된다라고 4와 5의 응답을 하였습니다. 4-3 문항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 지원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문항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소인수 선택과목 발생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리고 선택과목 편중으로 발생되는 교과교사 간의 갈등 방법을 제시해달라는 내용이 많았고요. 이 두 개 다 어떻게 보면은 선택과목으로서 발생되는 교사들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 이러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4-4 문항은 자유 서술할 수 있는 문항이었는데요. 제가 비슷한 그 문답끼리 제가 임의적으로 좀 묶어서 그 데이터화 시켰는데, 가장 이제 안정적으로 교구계약전자 정착되기 위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에서 교사 입장에서 가장 많이 이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교사 수급 문제라든지 교사 전문성 향상 그리고 행정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문 조사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요, 학교 그리고 교사들은 대부분 스스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 이제 교과 협의회 같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따라서 다양한 측면에서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다양화라든지 선택과목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원하고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도움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을 4와 5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것은 다교과 제도에 따른 수업 및 평가에 대한 부담, 그리고 교사 수급의 문제에 대한 우려, 이러한 것들이 가장 많이 드러나 있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4-1번 문항하고 4-4번 문항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학교 구성원들의 노력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제가 그 생각한 내용들을 개선 방안으로서 좀 주제해 보면, 첫 번째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단계에서 다양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화시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 설문문항 2-1과 2-2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교과협의를 통한 의견 제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교과협의를 통한 의견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타교과와의 이해도 부족으로 교과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일부 교과의 희생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간의 협의 그리고 학년 간의 협의 등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노력이 다각화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교사가 아닌 모든 교사가 교육과정 전문가가 되어서 이제 교육직원 회의나 워크숍을 통해서 다 같이 이제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다교과 다학년 지도에 대책이 될 수 있는 공동교육과정을 생각하였는데요. 지금 교사들이 가장 고민을 느끼고 있는 것은 다교과 다학년 지도에 대한 수업 및 평가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의 기타를 보면 그 교사들이 교사 수급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응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교사 수급 자체는 단기적으로 어떤 모든 학교의 사정을 맞춰주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설문문항 2-6번에서 나왔던 것처럼 공동교육과정이 교사들이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현재 거점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밴드형이나 온라인형 등을 통해서 좀 더 체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진로 및 학업 설계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 그 진로 학업 설계 어려움을 물어보는 문항에서 주로 외부적인 요인, 즉 학생들이라든지 자료 부족을 많이 이야기하였는데요. 그리고 상담에 대한 부분도 그 기존에 이루어지던 담임 교사나 진로 진학 교사들의 상담이 효과적이다라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일본 교사에게 편견되는 부분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교과와 다른 교과를 비교를 해서 학생의 진로에 맞는 학업 설계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것이 교사 스스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료들에 대해서 교사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추가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렇게 많은 연구자료나 사례모음집 같은 것들을 교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줄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학교 차원에서도 이러한 자료들을 그냥 선생님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회의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다 같이 모여서 해당 사례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통해서 능력을 길러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학교 구성원들의 어떤 공감 대응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응답 문항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그 2-1번 문항처럼 국가협의에 참여만 한다든지 아니면 3-2번처럼 진로진학교사나 담임교사 상담만 필요하다든지 그리고 4-1번처럼 다교과 지도 교사들에 대해서 지원이 없다고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일부 교사, 일부 교과에만 발생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격전제를 위해서 이해와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고요. 이게 단순히 일부 교사 노력이 아니라 모든 교사가 참여하고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서로 간에 이제 편중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그 학교 교실이나 업무 분량에 대한 재구조와 관리를 집중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한쪽에 치우치거나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뭐 분류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있겠고요. 학교 입장에서는 이러한 교사들이 일부 교사에게 발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교사들의 새로운 학년도의 어떤 업무 분장이라든지 교과 그 시술을 배정하기 전에 모든 교사들이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업무라든지 교과의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말한 것은 이 정도지만 많은 노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구경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식되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학생이나 학생의 꿈을 고격전제 학교로 오다는 내용을 발표해주셨고요. 정책 연구하시는 분답게 연구학교, 선도학교, 국가특성학교 대상의 조사의 인식도를 반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발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재호 선생님의 발표 순서입니다. 유재호 선생님께서 현재 인민여자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발표의 내용은 노력학교의 학교 현장에서 들려주실 바입니다. 네, 박수 맞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교학생 학교 현장에 대한 발표를 맡은 이여자고등학교 유재호입니다. 저는 따로 뭐 PPT 자료는 없고요. 그냥 원고를 그대로 규정을 몇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많은 경험을 그대로 흡수한 사례 이런 거는 아니고요. 우선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경험하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학생들을 이제 막 접하고 그 다음에, 중대부를 학교에서 실무를 하면서 이 정도를 공유하면서 평범한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생각을 부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기존 학교 중심의 교육과정을 학생 개인별 체제를 거치면서 기존 체제를 이제 뛰어넘는 많은 변화를 계산하고 있는데요. 2023년 학점 1학년 조정을 앞두고 학교에서는 이제 기설 강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 학생 선택권은 학대를 준비를 하고 있으나, 아직 다수의 선생님들은 거부감을 갖고 계시거나, 그 다음에 학점제가 만드는 변화가 이제까지는 좋지 못한 큰 변화일 거다, 라고 어렴풋이 생각하시는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느끼는 감정은 학점제에 대한 현장의 생각은 아직 리미트가 많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학교에서 개선 방법을 이제 변화시키고 선생님들과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선택의 과정에서 자신의 교과가 입지가 줄어들 수 있지 않는가, 불안정한 상황을 마주치고 싶지 않다. 교과의 정원이 줄어들어서 비자발적으로 학교에 나가야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꼭 부담이 커지는 것이 많이 부담스럽다. 담당해야 하는 과목수가 늘어나는데 수업 배치가 떨어질 것 같다. 이전 근무교에서 해봤는데 대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입에 많이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 지금 상황에도 과목을 배울 필요가 있는가. 과목을 늘려서 1등급 인원이 줄어들지 않는가. 이 때문에 우리 입시에서 어려움을 겪은 학생을 봤다.
등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극천이 있게 됐는데요. 인생들의 인한 부담감, 그다음에 과중한 부분들, 그다음에 수업에 대한 부담감, 대입에 대한 불균형함, 과연 우리가 이 벽을 넘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1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다과목, 다교까지도 소규모 학급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다과목 지도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계시고, 교원 수급에 대해서 좀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계시고, 순회의 두려움 등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와 같이 수업과 학생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목이 늘어난다면 수업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다과목 지도 준비와 지원도 사실 많이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과목을 늘리려면 현재 상황에서 현장의 자원은 늘어나기 때문에 다교과 담당의 자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실무기능 하나를 인정하면 선도학교의 경우 한 교사가 세 과목 이상을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9.1%, 네 과목 이상을 담당한다는 경우가 27.7%, 다섯 과목 이상을 담당한다는 것보다도 3.8% 준비가 되었습니다. 현재 교육과정의 급격한 변화 덕으로 학급수 감축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다과목 다교까지도 교사가 매우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는 현장의 필요도 또한 매우 높게 증가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규모 학교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2020년 현재 인천에서 학급수 10개 미만의 학급은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수 규모 또한 크지가 않습니다. 학급수가 적으니까 당연히 다양한 교과의 개설이 이제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교원도 확보할 수 없고, 결국은 이제 교원에 맞춰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 학급수 감축 상황을 보면, 원도심에서도 사실 곧 자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빈약한 자원과 그마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혼자서 많은 과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께 과목 부담을 더 줘달라고 하는 것은 부담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가 과연 학점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고교 학점제를 준비하고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교는 교육과정과 수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기에, 업무 중심 조직에서 교육과정의 교과 지도 중심, 학생 진로 지도 지원 조직으로 바뀌어야 하고, 단위, 학년부, 생활지도의 문제, 이 문제도 고민이 돼야 됩니다. 네, 하지만 아직은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학생들은 어떨까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광고를 주는지 모르겠다. 여러 선생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활동한 선택을 하거나, 지원에 대한 생각이 없거나, 지하를 생각해서 충분한 고민 없이 정답으로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올해 교원단체 설문조사 결과, 고교 학점제 적용으로 가장 불리한 학력계층이 하위권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50% 가까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학점제가 기존 교육과정 체계와 다른 점, 가장 큰 특징이 과목 미흡 발생인 것을 생각하면 학생들의 책임 있는 선택이 중요한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이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입 전형 고교 학점제는 어떻게 만들까요? 사실 대학 입시가 일반고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고교 학점제에 맞는 대입 제도에 대해서는 고교 학점제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위주의 전형, 내신 석차 등급 위주의 전형이 강화된다면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강제하는 효과를 주게 되고, 고교 학점제의 의미는 강감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개편과 더불어 일반 과목의 성적 탈출 방식이 이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뀌는 것은 긍정적인데, 고학점제에 걸맞는 대입전이 구성되지 않는다면 고학점제는 껍데기만 하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외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먼저 여러 과목을 준비하고 평가하며 이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데요.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실 신규 업무는 계속해서 생기는데 기존 업무는 없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빼기놓고 다 한간 계속되는 상황이 해결되어야 최소한 감옥을 더 개선하는 요구를 꺼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감옥을 개선할 때 가장 힘든 고비는 강단의 확보입니다. 개별 학교에서 강사비만 보내주고 나머지 모든 것을 학교에서 해결하는 현재 체제는 사실은 좀 가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량 있는 강사를 구할 수만 있다면 학교 현장의 부담은 한층 덜어질 것인데요. 강사비 지원을 넘어서 교육 층단위에서 특색 있는 감옥입니다. 강사단을 구성하고 학교 요구에 따라 실제 측단 내린다면 학교 교과목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최근 소규모 학교에 검토했던 다양한 위한 방안들을 확대해서 적용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건데 학교 구성원의 동의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감옥이 이제 늘어난 학생 선택권이 강화되다 보면 다과목 교사가 늘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 시간표를 변경하기 힘들게 되며 담임 지도의 생활 기준에 대한 대답은 기존 고등학교 체계 자체가 많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모두가 나서야 되니까 학교 구성원, 특히 선생님들 동의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은 신중하게 자신의 감옥을 선택하고 책임 있게 이수해야 하고 교사 학부모님을 도와야 되죠. 한정된 자원에서 필요한 곳에 집중해야 하므로 기존의 우선순위가 변경될 수 있고 초반에 업무 수가 늘어나서 이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학교의 구성원이 나서려면 우리의 교육과정에 대한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모아야 될 고심점과 활발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의미 있는 자료의 대두나 기계적인 연출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 갈등을 드러내는 공간이 필요하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며 여기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고 이를 실천할 수 있게 학교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학교 공동체 요구를 담아서 교육과정을 만들고 학생이 자신의 적성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 체제를 규정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장에 남아있는 많은 의구심들은 발표되는 추진 일정 속에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19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제 시행된 학교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계획 연구 보고서에 실린 학점제에 대한 전국단위 설문조사에서 몇 가지 질문에 선생님들께서 선택하신 항목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학점제 도입을 위해 가장 큰 변화가 필요한 영역은 가장 많은 선생님께서 대학 입시 제도를 꼽으셨고 학점제 시행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필요한 것들은 교원 수급 및 교사 업무 부담 경감을 학점제 도입 시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 확대 위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관련되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교강사 확보를 꼽으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죠. 교원단체 설문조사 결과에서 고교학점제 부정적인 응답률이 70%가 넘었고 그 이후로 학교 현장의 제도 이행 및 재반요법 이행이 가장 많았고 감옥 선택권이 확대될 때 문제가 될 사항들로 충분한 교사 선택 불가를 90% 선생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를 보면 2년 전 연구 보고서의 우려들이 빠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은 지원이 체감되지 않고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체감하는 상황은 올해도 공축되는 고등학교 학급수 이에 따라 줄어드는 학교의 선생님들 그러면 정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느 교과가 줄어들었는지 그 다음에 그 수업 시스템은 어떻게 들어갈 건지 담당해야 될 컴퓨터는 어떻게 신발할 건지 이게 사실 좀 더 와닿고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학점제를 시행해야 될 때가 없겠지만 현재 멈춰있으면 현장은 많은 갈등을 겪고 우리만 학점제, 껍데기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매 순간 수업을 고민하고 계시고 진정성 있게 학생을 지도하며 열정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학교 현장을 살펴보면 사실 학생들의 진학이라는 목표 아래 모든 선생님들이 뼈를 녹이는 선생님들이 있었고 학생들의 진급과 안전하게 그리고 바르게 자라낼 수 있도록 고민하고 집중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현장의 선생님들께 정말 중요하다고 고민했던 목표 아래에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라는 목표 아래 낙하방을 가리지 않고 사랑을 하는 것이죠. 또한 학점제 대리에 도배하고 변화를 묵묵히 준비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주말이나 방학 1과 후 쉬고 싶은 생각에 연습을 통해 학점제에 따른 변화를 준비하거나 좀 더 많은 과목을 잘 가르치고 싶다 그런 생각에 준비하는 선생님들 그 다음에 꿈들의 공동교육과정에서 방과 후 주말에 특색 있는 과목 수업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학점제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학점제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많은 선생님들의 열정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목 운영이 확대가 돼야 과목 운영이 확대를 위한 자원이 제공하되 구성원들의 철학을 모아서 교육과정을 구성 운영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쳐내고 수업과 학생이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공기하고 이런 학교를 만드는 게 불가능한 일일까요? 주말을 반납하고 여기 보이신 분들과 이야기해보면서 더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학점제 안전교육 출발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재혁 선생님께서는 학교 현장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제목을 발표하셨습니다. 고교학점제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가격까지도 소규모 학교의 문제, 단위학교 교정의 준비, 학생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의 선택까지도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학점제가 잘 준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아, 이제 세 분의 과제를 모두 마치고 시간이 한 조만하지 않았지만 15분 동안 종합 토론을 급하게나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발제자께서는 오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이렇게 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식순에 의하면 브레이크를 한 3분이나 5분으로 갖는 거였었는데 시간에 맞는 걸 다투면서 하겠습니다. 유태환 선생님께서 의견 주셨는데요. 질문은 좀 전까지 없었는데 아 제가 말을 해도 될까요? 나아가님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고교 등록제의 도입은 학교 내 갈등이 하는 주축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논조가 있습니다. 가격과 다음 기도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 담임과 업무 담당 교사, 키워감 교과와 그렇지 않은 교사 등 결국 학교 내 준비와 등록제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학교 다음의 고민과 부담을 교육청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피용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아,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제가. 교과 관련해서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약간 생각이 굉장히 많네요. 선생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다면. 아, 네. 지금 질문 제가 직접 해도 될까요? 여보세요?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아, 제 소리 들리나요? 아, 혹시 제 소리가 들릴까요? 제 소리가 들릴까요? 아, 제 소리가 들립니까?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영정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편아라고 하고요.
아, 이런 자리 마련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교 등급제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저런 강의를 들어보면 사실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것은 되게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한성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PPT에서 보면 그 교육청 지원이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긴 해요. 물적 자원이라든지 인적 자원이라든지 뭐 내용적으로 아 이러이러한 것을 지원하겠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지 교사들에게 얼마나 와닿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교 학점제가 진행이 되면은 미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미수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미수 학생들을 위한 컨텐츠를 제공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미수 학생들이 이러이러한 컨텐츠를 이만큼 이수를 하면 이수를 한 것으로 패스한 것으로 이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인천시 교육청은 뭐 구체적인 어떤 지원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좀 질문을 드리는 거 동시에 이제 제언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이라는 것들이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질문 감사드리고요. 이제 교통제에서 이제 지금 현재 저희 인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직 경기교육청처럼 그 미수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제 강의를 지도할지, 어떤 프로그램들을 제공할지, 이런 것들을 아직 만들지 못했고요. 올해 저희 중점적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그 미수 학생에 대한 예방 지도나 또 미수 학생 지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자료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 교사에 대한 연수라든지, 이걸 바로 이제 내년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이제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부터 고민해서 내년, 그러니까 이제 2023년에 단면 도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든 간에 내년 안에는,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포괄해가지고, 좀 더 현장에 선생님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가능하면은, 일자리에서 지원하려고 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편한 선생님의 질문은 끝이신 것 같고,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계신 계장 선생님께 질문. 저희 얘기를 들으면서 세 분 얘기를 들으면서 우울한 생각이 많이 드네요. 세 분이 다 사실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의견들을 다 당에 깔고 계셔야 상당히 힘들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정말 직접 경험을 하지 않지만은 느껴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한 다음에 세 분께 제가 질문해요. 일단 정규필 선생님께 먼저 질문해요. 가족과 다남는 담당 부분의 해결책을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다가 해결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공동교육과정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다교과 다학년 지도에 이제 공동교육과정의 대책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공동교육과정 자체는 어쨌든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학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공동교육과정 속에서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교과들이 개설이 되고 그러한 과목들을 이제 학교들 다른 학교들도 와서 들을 수 있는 그 구조다 보니까 학생들이 적은 수의 학생들이 교과를 선택했을 때 그 적은 수의 학생들까지 수업하려고 학교의 선생님들이 다교과와 다학년을 맞지 않아도 이제 다른 학교에 개설된 걸 가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공동교육과정이 지금 확대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대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더 깊게 질문을 드리셨는데 시간이 안 되는데 다음 봅시다. 선생님. 이민혁의 유재혁 선생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구성원의 동의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열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교사들이 일방적인 어떤 희생을 강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도가 사실은 선생님들도 잘하네요. 개인적으로 다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고 사실은 그 교사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관리자니까 교사 개인이 갖고 있는 이기주의가 있어요. 교과가 갖고 있는 이기주의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공리라는 가치와의 어떤 충돌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교수원의 공리라든지 열정에서 이런 것들이 되게 추상적이 났습니다. 교수님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맞습니다. 그 제가 만나면서 들은 선생님들과 교과 선생님들의 말씀 자체는 사실은 뭐 교과 이기주의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다 틀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만남이 꾸준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합의점을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조정하시는 조정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언급되었던 그 학교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그 자원을 대분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리더십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다라는 그리고 누가 그 조건을 담당하는지 간에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관리자가 없는 부분이고 관리자는 한계가 있어요. 요즘 관리자들이 다들 선생님들 다 힘들지만 다들 힘들어요. 관리자분들 선생님들 그 현장에 계신 부분 선생님들 보니까요. 제가 젊었을 때 네,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그 교육에 대한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떤 공지간에 그래서 경의를 표하는 바에 마지막으로요. 저희 우리 그 한성찬 장학관님께 여쭤볼게요. 선생님 이게 이 제목을 들으면서 수리 경제학의 핵심 힘을 위한 선택과 노력이라는 그런 어떤 단어를 생각을 해봤었고, 이 제도가 흥미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나, 라는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일단 제가 좋아하게 했으니까요. 일단 현실적인 부분부터 여쭤볼게요. 고교학 선제를 대비해서 중앙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 어떤 점을 참고를 해야 될까요? 예, 고교학정제를 시행하고 나가는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소 늦게 도입된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요. 근데 고교학정제 시행하고 나가는 데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저학년 때부터, 이제, 그, 전반기 의무교육을 거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학생들의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 중등교를 학생은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 그걸 토대로 학생들이 진로나 진학에 따라서 이제 그 학점제 교육과정에서 암호선택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교육부에서 이번에 2020 개정 교육과정에 중학교 쪽에 이제 그 전환학기 넣고 있는 것도 아마 그런 방향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고등학교에도 고교학점제라는 것이 전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것이 성공적으로 상당수는 초중학교에서의 그 진로교육이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그런 활동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 이제 부터 이제 중학교에 계시는 관리자분들 부탁드릴 때 중학교에서 이제 진로교육에 대해서 잘좀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증제가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상반기 때 자신의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실제로 1학년 2학년 때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그것이 초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으로 아이가 그에 대한 어떤 직업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쉽지는 않습니다. 저기 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진보라는 것은 꼽다라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제가 지난주에 중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연습을 했었어요. 청년회에서 또 연구학교를 하신 교장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질문하라고 쓰시면서 우리는 진학을 생각을 한다. 진학이라고 읽는다라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종합학교 종합학교 관련해서 어렵지만 진로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하고 그 학생들이 어떤 그 나름대로 자기 어떤 앞날이나 비전을 갖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은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택의 문제에서 편리성이 확보가 될 것이냐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어. 고객점제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착 초기에 들어오고 있죠. 지금 이제 고객점제 관련해서 이것이 과연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을지, 또 이것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 확대한다는데 그게 가능할지, 이제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이상으로 현실의 경계선을 말씀드렸거든요. 그 경계선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어느 순간에 문제를 넘기 넘어야 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넘기 위해서라면 저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가 계속 고민할 수 밖에 없거든요. 아까도 이제 두 분 말씀하신 대입제도가 있었죠. 대입제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익점제의 성공 요구에 가장 중요한 성패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학교 안에 그 대학이 소유하죠. 대학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한테. 학생들은 몰라 뽑는 대학이 있고, 학생 추원하는 대학이 있다. 근데 학생들 몰라 뽑는 대학이 여전히 존재하거나, 그러나, 공격증세가 성공 요구 같은 경우는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은 속에서도 어쨌든 간에, 이중화 대학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자신의 과목에 대한 선택이 자유를 준다는 것. 아예 좀 더 자신의 꿈과 소위 고민이 많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야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 권위도가 어떻게 넘었을 것인지, 또 방법 찾을 것인지,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는, 제가 아까 경계선에 학교 자체 말씀드렸는데, 학교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교육적으로 방법을 같이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같이 하고 있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도 그런 걸 한번 같이 논의해보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면서, 저희가 직접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마 이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향후 뭐 운영이 될지 10년 될지 끊임없이 계속 고민하고 방법을 찾으면서 그 경계의 문지방을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학관님께서 말씀하신 초도에 말씀하신 그 현실과 이상 간의 갈등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떤 말씀이 지금 생각이 나요. 아무튼 이제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 각 한 분씩 두 분께서 질문 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세션은 학생 선택 교육과정 고교학점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학생들에게 알맞은 진로역성에 알맞은 과목 선택과 배움을 통해서 어떻게 행복한 미래를 꿈꾸게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발제해주신 세 분 선생님과 또 끝까지 남아서 함께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션의 만족도 조사를 안내해드리면서 오늘 만족도 조사가 제 차후에 있을 인천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에 꼭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션 B8 고교학점제 관련된 세션 주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